네, 코로나 백신이 이르면 월 말에 출하가 된다는 이슈를 좀 짚어주셨는데요. 지금 상황이 좀 어떨까, 어떨지 좀 알아볼까요? 일단 이제 국내 1호 백신이 또 생산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네. 이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에 조금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미 이제 60만 도제를 완제품을 생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급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죠. 뭐 임원들 매도부터 해가지고 뭐 노바백스 백신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실적적인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면서 해당 종목도 저점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네. 해당 이슈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나 이제 2021년도 8월에 이제 임상 3상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이 주가 추이를 좀 간단하게 쭉 훑어보면은 아무래도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다 낙폭을 키운 상황이에요. 이 상승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이 유입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실패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가는 와중에 발생한 이 낙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이제 네. 다른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제는 조금씩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1호 백신을 빠른 속도로 개발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이 발생할 팬데믹이라든가 다른 질병 같은 이슈들이 발생을 했을 때 백신에 대한 이 이슈들 추가적으로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CMO 관련된 기술들, CMO 생산 시설이 이전에는 사실 많이 부각을 못 받았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부터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. 이 CMO 부분의 성장성까지도 이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포인트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. 낙폭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감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노바백스 실적이겠죠. 네. 사실 이 부분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었는데 그 백신 수요 자체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.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부스터샷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에 부스터샷 임상실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냐. 그러니까 이제 병용으로 투여를 했을 때 우리가 투여를 받았을 때 더 효과가 좋아야 다른 해외 매출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는 건데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병용 임상 관련해 가지고 병용 투약을 했을 때 얼마나 이 호전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해외 매출에 대한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. 결국에 지금 수준은 적정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주가 수준을 보면은 적정 수치에 와 있는데 이 앞으로 해외 매출이 얼마나 일어날까 그게 핵심 포인트거든요. 이 결과치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오늘 최소로 테마주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네.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사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. 네. 중소형주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. 후발주들 움직일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중소형주들보다 조금 규모가 있는 기업들 낙폭이 과대된 상황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코로나 관련된 이슈부터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7월 달부터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이란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이제 여름인데 도 벌써부터 이 방아쇠가 당겨진 것 같습니다. 겨울 되면은 또 확진자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더 부각이 될 텐데 그런 포인트들을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고개를 들어준 상황에서 좀 겨울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들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사이클 자체가 그렇게 긴 사이클이 아닙니다. 한 2년 주기로 해가지고 이 상승하락이 반복되는데 코로나 이전에 이 R&D 관련해서 이 붐이 한번 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 당시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한 2년 정도 조정을 받았고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때 급등하고 또 조정을 받았고 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조정을 더 받아줬습니다. 이미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호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방어주로서도 어느 정도는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.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미 조정은 충분하고 이제 좀 다 사이클 상승 사이클에 올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을 조금씩은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과거 상황이랑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. 뭐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12월 달 이제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런 포인트들 생각하면 추후에 다시 금리 인하기가 올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.
그런 부분에서 성장주들 재차 주목을 받을 때 한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또한 일정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뭐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제가 ESMO, 그러니까 ESMO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유럽 종양학회에 대한 이야기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세계 폐암학회가 종료가 됐고 앞으로 10월달, 11월달까지도 이 데이터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감에 좀 베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또한 호실적 관련된 이야기도 좀만 드리면 한미약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차적으로 좀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미 이렇게 좋은 호실적들을 대형 그룹들에서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그 후발 뭐 CMO 기업들, 뭐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까지도 뭐 전체적으로 좀 호실적들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호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움직임이 없다면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릴 텐데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송도 이 바이오 센터가 있는데 바이오 클러스터죠.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 분야의 이제 규모 자체도 한 두 배 정도까지 확대를 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 뭐 SK그룹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SK그룹 자체도 이제 송도 쪽으로 이 센터를 이전을 하면서 이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글로벌 위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백신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. 자, 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최선호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? 일단 최선호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. 제가 관련 종목 몇 개를 조금 알겠습니다. 이야기를 드릴 건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좀 대형주들 흐름을 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최선호주도 물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대형주들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보면은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. 일봉 추이를 보면은 좀 크게 보도록 하면요. 월봉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답게 꾸준히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성장세 정말 매서운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다 추세를 돌려줬는데 다시 재차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수급 자체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한두 번 정도는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이전에 고점 부근 100만 원 부근까지 한번 상승을 1차적으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4공장 이 부분 가동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공장을 추가적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실적적인 모멘텀을 보자면은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.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외에도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부각을 받는 기업인데 사실 이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이 기업이 성장성 앞으로 그리고 실적을 어떻게 내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대감에 많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는데 큰 흐름상으로 좀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램시마 SC라는 이게 가장 좀 부각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해당 이슈들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 나왔을 때 긍정적인 소식들 나와준다면은 이전 매물 때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. 지금 이 제약 업종 자체가 좀 지수 차트를 봤을 때 좀 많이 120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해당 종목들 어느 정도 돌파해주면서 대형주들 먼저 돌파해주면서 끌고 가고 있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소외주들 기존에 좀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도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대표적인 종목 제가 오늘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을 바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네.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종목은 제넥신이라는 종목입니다. 사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관련된 이슈를 같이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이 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사이클이 크게 와주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월봉상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도 완전 저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사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이 정말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. 이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1조 원대 수준의 시가총액을 유지했던 기업치고 낙폭 정말 과대됐다라고 일단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임상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이상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. 치료제 이슈가 있는데 이 임상 데이터도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고 이 외에도 면역 항암제라든가 성장 호르몬, 뭐 빈혈과 같은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결국에 주목을 받게 되면은 한번 이 저가 매수 유입이 되면서 추세 전환 돌려주고 한번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보다 빠른 생각보다
적은 거래 대금으로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.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33,000원 이하 구간에서 지금 아직까지 추세가 좀 꺾여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좀 분할해가지고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낙폭 과대된 만큼 33,000원 이하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는 45,000원 구간까지는 거래 대금 없이 추세만 전환해준다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45,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0,000원 이전 저점에서 쌍바닥 만드는 구간입니다. 그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될 때가 왔어요. 월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완만해지면서 빨간색 양봉을 월봉상으로 두 개를 만들어줬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오늘 33,0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. 현재가 매수가로 가능하다 말씀을 주셨고 목표가는 45,000원, 손절가 30,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